안녕하십니까. 고생물학 박사 신윤승입니다. 빙하가 녹아서 태초의 원시인이 드디어 깨어났습니다. 오스탈로피테쿠스보다 훨씬 더 이전의 인류, 고대 인류, 최초의 인류, 바로 오스트랄로피쿠스입니다. 빼고 괜찮아? 빼고 괜찮아? 아직 적응이 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삐꼬 괜찮아? 배고파? 배고파? 아, 제가 한번 현대 음식으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먹던 거랑 비슷한 거. 바다에서 나온 거야. 먹어봐. 김. 왜 뭐야? 김 괜찮아. 먹어봐. 너 먹던 거랑 비슷한 거야. 뭐? 먹어. 왜 뭐야? 그걸 왜 꺼내? 그걸 왜 꺼내? 뭐 죽을 것 같은데.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야, 왜 이렇게 잘 알아? 왜 이렇게 잘 알아? 김 먹어, 김. 김 먹으면 되지. 먹어봐, 괜찮아. 먹어봐. 아무래도 현대의 조미료가 굉장한 거부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헷갈렸다. 있잖아. 먹을만해? 자, 제가 한번 우리 삐꾸를 한번 웃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김으로 재밌는 걸 했어. 개노잼. 야. 야, 어떻게 떴냐? 야. 너 웃기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이 웃기게 해줘야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야. 박사님! 자, 이것 좀 봐주세요. 아, 삐꾸. 이거 잘했어, 보고서. 이대로 하면 돼. 네? 잘했다, 야. 뭐야? 원더맨. 야, 여자를 왜 이렇게 밝혀? 아까 재미없다며, 가만있어, 기다려. 제가 짠맛을 한번 줘봤으니까 현대 음식에 한번 적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맛. 단맛 한번 먹어봐. 단맛 괜찮아, 먹어봐. 먹을만해? 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쓴맛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괜찮아, 봐봐. 커피야, 먹어. 뭐 보는 거야? 스타벅스야? 그걸 왜 따져? 스타벅을 네가 왜 어떻게 알아 이걸? 이거 왜? 종이빨대 아니네. 종이빨대를 왜? 네가 어떻게 하냐고. 마셔 그냥. 다 얘기할 거야? 마셔, 쭉 마셔. 어우, 야, 너무 많이 마시는데? 너무 많이 마셔. 아마도 커피에 카페인 때문에 각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 흥분하지 마. 큰일 났습니다. 이 제스처는 너를 공격하고 말겠다는 강력한 의사 표현입니다. 진정해. 박사님. 뭐야? 나와.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먹고 싶은 거. 아오. 나와. 음악은 부가 트는 거야 이거. 야, 너 왜 사람 가려? 사람을 왜 가리냐고. 야, 뭐야? 놀러 와봐. 너 왜 나랑 대화가 통해? 매워? 대화가 왜 통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매워. 가만있어. 가만있어. 큰일났습니다. 아무래도 마취총으로 잠재워야 될 것 같습니다. 코끼리도 잠재울 수 있는 마취총. 드디어 잠재워. 잠깐만. 코끼리 두 마리 잠재운다. 좋았어. 야! 너 왜 이렇게 잠을 안 자? 아까 커피 너무 많이 먹었어. 아우, 진짜. 뭔 소리야? 뭔 소리 하는 거야?